저 혼자 시작하나요? 조명 참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작가님처럼 찍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그 단독카메라 강남점의 오다열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라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그 코너에 비슷한 그런 테마로 브론 컬러를 그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오다열 매니저님께서 그 브론 컬러에 대해서 네.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영상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셋업 도움을 주시고 네. 또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네.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브론 컬러에 대해서 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브론 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요. 브론 컬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브론 컬러는 스위스 브랜드이고요. 1958년에 설립된 브론 일렉트로닉 에이지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론 컬러 브랜드로 이제 조명 기기와 더불어서 많은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회사였나요? 네, 맞습니다. 주로 저도 이제 라이카를 사용하니까 유럽 네. 회사 걸 많이 쓰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런 조명 기기나 카메라 기기들은 유럽 쪽에서 만드시는 제품들이 더 이제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는 만드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네. 양질의 더 좋은 품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브론 컬러 같은 경우는 조명 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 현장에서 세밀하게 촬영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더 엄격한 규격을 가지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촬영 현장이나 이런 거를 가서 보실 때 실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업 사진을 찍으시거나 또는 박물관 촬영하실 때 많은 포토그래퍼 분들께서 브론 컬러 브랜드의 조명 기기를 많이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도 브론 컬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 박물관 촬영에서 딱 땡기네요. 아, 그쵸. 박물관 깨끗하게 촬영해야 될 것 같은 그쵸.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네, 맞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론 컬러에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무래도 그 조명이란 기기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는 일정한 광량, 그리고 일정한 색온도 값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큰 네.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브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반세기 동안 네. 유지해온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본인 그 자사에서는 더 엄격하게 그 기준을 잡고서는 네.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조명에 대해서 처음 입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조명이 빛을 주는 거긴 하지만 네. 또 거기에 따라서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네.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빛을 일정한 그 양을 네. 늘 그 고정적으로 줄 수 있어야 좋은 조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브론 컬러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거인 거죠. 그렇죠. 반세기 네.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이제 유저분들이 사용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서는 이 조명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약간 우매한 질문을 드리면 그 다른 조명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네. 브론 컬러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는 사람의 특징. 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자면 네. 뭐 이제 상업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박물관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네. 결과물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는 카메라 뷰파인더로 보았을 때 그 결과물이 네. 동일시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제품 사진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은 네. 제품 사진을 찍을 때는 조명을 하나만 가지고서는 촬영을 하지 않고 네. 조명을 두 대, 세 대
이렇게 놓고선 촬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명이 같은 값이 나와야 네. 촬영 결과물이 동일한 색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모든 제품들이 같은 스펙을 가지고선 같은 광량으로 출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그 내용처럼 그 제 브론컬러라는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브론컬러라는 제품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광량 측면 말고 네. 조명에는 또 이런 소프트박스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액세서리의 장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브론컬러에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주실 수 있다면 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네. 촬영을 하시는 게 네. 각각의 스타일이 다 따로 있으시고 네. 그리고 라이트 쉐이프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네. 액세서리도 다 다른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브론컬러에서는 이제 브론컬러에서 나오는 모든 조명 기기에 대한 네. 액세서리들은 전부 다 모든 조명 기기에 브론컬러 자세에서 나오는 조명 기기에 호환이 맞게끔 제작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옆에 있는 이제 곧 나올 시로스 800 S라는 네. 모델 모노 헤드뿐만 아니라 네. 파워팩이 들어가는 헤드라든지 네. 또는 이제 다른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태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셔서 네.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액세서리 선택이 좀 더 폭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 다양한 편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다양하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액세서리도 있고요. 네. 이제 브론컬러에서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파라라는 네. 이제 우산 가체 형태인 파라라는 네. 리플렉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물 촬영을 할 때 정말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네, 1층에서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네, 뭐 네. 디자인도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네. 되게 보기에도 좋고 네. 촬영 결과물도 만족스럽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첫 영상이라서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네. 약간의 오늘은 인트로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오늘 셋업에 대해서만 네. 좀 설명을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 시로스 800S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앨런님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 기본적으로 조명을 쓰실 때 기본 갓인 리플렉터라는 갓이 있습니다. 네. 리플렉터 갓과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갓을 빼고서는 소프트 박스를 이제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이 소프트 박스 60 곱하기 100인데 기본적으로 소프트 박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물의 피부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노헤드 한 등으로 가지고서는 이 조명의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구성으로 제가 조금 이따 모델분과 함께 촬영을 하고 네. 또 모델분이 학생이 돼서 네. 그냥 조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네, 또 네. 이제 막 저한테 사진 강의를 한 6회 정도 들으셔서 매뉴얼 촬영에 대한 감도 잘 없으시지만 네. 일단 쉽게 세팅된 상황에서는 조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커스를 네. 맞춰서 한번 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